안재혁. 그 중에 제다이피, 집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뇌에 영향을 미쳐서 기억을 지우는 약물이에요. 한재혁 환자의 기억을 지웠다는 말입니다. 상실했다는 겁니까? 네. 내가 했던 부터 기억나? 설마 그것까지 잊어버린 건 아니지? 선배는 지켜야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? 자기 자신조차도요. 지금부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하는 거야. 그럴 수 있지. 네가 복수해야 될 대상은 우리 조직 전체가 아니야. 단지 여기 어딘가에 숨어있는 쥐새끼일 뿐이지. 그러니까 네가 하려는 그 복수 이제 그만 나한테 넘겨. 내가 반드시 그놈 찾아내서 그때까지 꼭 치르게 할게. 어쩌면 지혁이 10살 때 겪은 그 상문에서 아직도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건지도 모릅니다. 차장님께서는 지혁이가 모든 기억을 되찾은 후에도 우리 쪽에 서줄 거라고. 아우지 울지? 시원한데. 저는 지금 선배한테 묻고 있는 거야. 어떤 게 진짜 나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. 기억이 안 난다고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. 조금만 기다리면 그 과거가 다시 살아나서 네 목을 물어뜯을 테니까.